국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게 법이고 한동훈 장관은 탄핵 요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. 어떻습니까? 이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거는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 임무라고 하는데 이 탄핵론에 대해서는 뭐 아주 여기에 흔들림이 없이 본인의 의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떠십니까?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시면 뭐 저는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. 네. 안 되는 이유.